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은 걸 물어보시는데 그 물어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. 행복하세요? 이런 질문을 하세요. 홍석천 씨는 지금 보면 뭐 사업도 잘 되고 지금 방송도 굉장히 많아지고 옛날보다 그래서 뭐또 얼마 전에 뭐 남자친구 생겼다고 인터넷에 검색어 1위를 했던 것 같은데 사랑도 찾았고 뭐 행복하세요? 이렇게 물어보십니다. 여러분들 행복하세요? 대답이 없으시네? 각자 다 고민이 있죠? 똑같아요. 저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. 저는 행복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서른 살때 커밍아웃을 해서 20대에 쌓아온 제 인기, 돈, 명예,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점들을 다 포기하고 나니까 서른 살 때부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? 마흔을 준비해야 되는데 벌써 내 나이 서른에 마흔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. 왜냐하면 나는 이제껏 기득권자였는데 서른 살 때, 내 나이 서른 살 때, 그걸 다 포기하고 마이너리그로 간 거예요. 제가 주류에 있다가, 1군에 있다가, 2군, 3군으로 뚝 떨어지고 나니까, 내 마흔은 언제 오나? 내 마흔 살때내 모습은 뭐가 될까? 그때 저에게는 인생에 정말 큰 어떤, 잃어버린 시간이 될수 있었어요. 근데 저는 그때부터, 그 전에도 저는 계속 계획적으로 살아왔지만 그때부터는 정말 더 철저히 계획을 하면서 살았습니다. 어떻게 계획합니까? 여러분들 대부분 새해가 딱 바뀌면 올해 다이어리 딱 사서 자 올해 일기를 쓰면서 내 마음가짐, 새해 다짐 대부분 다 하시죠? 뭐옛 어른들 말씀으로는 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. 일기 쓰고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. 왜? 대부분 못 지키는 걸다 알아. 여러분들 다못 지켜. 다못 지킵니다. 저도 못 지켜요. 그냥 길게 그림을 그리세요. 올한해 내가 가장 힘써야 될게 뭔가.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. 올한 해. 그러면 뭔가 하나가 생기잖아요. 그러면 내년 이 시간쯤에 내가 지난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달려가 있을까를 그림을 그리세요. 그냥 내 삶을 즐겁게 편하게 가세요.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져도 상관없습니다. 단 이번 올해에 내가 쟁취해야 될 뭔가 하나만 팩트만 갖고 있으면 돼요. 그렇게 가다 보면 1년 후에 뭔가 하나가 툭내 앞에 와 있습니다. 1년 전에 나보다 조금 더 난.